더 늦기 전에 시초자님을 저지해야 한다. 나스레진 버러지야, 눈의 의회를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느냐?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리라. 전투가 임박했노라. 아, 켈타스. 규탄자가 널 우리에서 내보내주었나 보구나. 난 명령을 따르는 애완동물이 아니다. 이 사실을 명심하도록. 우리는 공포의 군주를 사냥하고 말살하기 위해 여기 온 거다. 이번엔 놈들과 손잡을 생각은 말기를. 비타는 아무것도 낫지 않아. 나락에서 왕자님을 구해주시고 드디어 용기를 내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시는군요. 우수한 호위대를 편성하겠습니다. 너는 왜 말드락서스로 보내진 거지? 죄가 가볍지는 않았을 텐데. 내가 거둔 수많은 승리 역시 가볍지 않았으니까 너도 그렇다고 할 수 있나? 어떤 영혼이든 구원받을 수 있다. 의지만 있다면. 아득히 먼 옛날, 최초의 벤티르가 탄생한 직후 데나트리우스는 또 다른 피조물을 선보였다. 바로 나스레짐이었지. 궁극의 침투원으로서 만들어진 그들은 죽음의 영향력을 경쟁 중인 다른 영역으로 전파했다. 산자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었지. 은밀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침입이 발각당하는 일이 일어났다. 그 결과 빛의 완연한 진노가 레벤드레스에 쏟아져 내렸고 본래 나스레짐이 머무르던 지구가 불길에 휩싸였다. 나루를 패퇴시킨 후 돌장이는 나스레짐에게로 분노의 방향을 틀었다. 무수히 많은 자식을 잃게 만든 원흉이라 비난했지. 말드락서스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기에 돌장이니 돌군단을 조각해 빛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지. 그 분쟁의 마침표를 찍은 건 데나트리우스였다. 나스레짐을 어둠 땅 너머의 세계로 추방하겠노라 공언했지. 데나트리우스는 나스레짐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지 않았다. 나중에서야 필멸자 영혼들이 그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걸 알았지. 바로 공포의 군주였다. 누가 주인의 의지를 거스르겠나? 신의 하는 돌장이니여. 레벤드레스가 분노의 수학자이자 칼라역 첼라여, 그간 잘 지냈느냐 나의 아이야. 돌의 어머니시여, 절 걱정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. 전 무탈합니다. 대단하구나. 데나트리오스가 레나타를 나락으로 추방한 후에 널 자명에 처한 걸 생각하면 말이지. 정체를 밝혀라, 팀의 짜여. 영리한 건 변함이 없군. 다만 나는 침입자가 아니다. 유인책일 뿐이지.
시점이다! 메달을 확보하고 침입자들을 없애버려라!